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비와 일반 반주를 연습해 볼 건데요. 오늘 나비와 일반 반주는 C코드가 도미솔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화음으로 누르는 거고 나비아에는 C코드와 G코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C코드, G코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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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C, G,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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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C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음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종이에 써서 잘 해보세요. 이렇게 나비야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친구와 함께하는 동작 해볼게요. 네, 두 번째 화음은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원래 C코드가 도미솔이니까 도미는 5번 손으로 도는 세 번째 손으로 그리고 솔은 마지막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주거든요. 왼손은 도를 쳐줄 거예요. C코드는 얘는 계속 이렇게 눌러주고요. 얘는 한마디에 이렇게 두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C코드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할 때는 또 얘는 그냥 계속 하고 얘는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친구와 같이 쳐볼게요. 네, 그 전에 G코드를 소개를 안 했어요. G코드는 얘를 도미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잖아요. 얘는 그 상태로 이 도미를 쳤는데 레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은 솔을 쳐준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반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나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비아를 쳐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래 두 번. 첫 번째 반주는 도미솔 화음으로 누르는 거였고요. 또 이렇게 시레솔 화음으로 누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반주는 도미를 이렇게 솔 해서 도와 왼손 합해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에서 얘는 한번 누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주에 또 다른 G코드가 있었죠. 그거는 G코드가 시레 솔이었으니까 시레 솔을 이렇게 눌렀죠. 저번 아까는 근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까 이렇게 쳤잖아요. 그대로 치워요. 이렇게 솔은 그냥 누르고 있고 도미를 떼주고 레시를 눌러줘요. 그리고 얘도 솔이 있는 이쪽을 눌러줘요. 솔을 눌러줘요. 왼손은 마찬가지로 한번 한마디 그리고 얘는 한마디에 한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곡 다시 쳐보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그러면 우리 나비아를 반주를 초보님들은 도미 솔 지레 솔 이거 화음으로 누르는 1번 이거를 한 마디에 두 번씩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마디에 두 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도미 솔 시레 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좀 잘하시는 분들은 레벨이 높은 이걸 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